지금부터 언어문학예선 안녕 우리말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사회를 맡은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년째 이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5년째 이제 진행도 하고 교육 아이들 중간중간에 교육도 하고요.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은 발전을 해요. 중학생들이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늘 저도 그렇고 여기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학생들 수업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1년의 요 기간 동안만 이제 중학생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만나면서 너무 귀여워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늑수그레한 대학생들만 보다가 너무너무 귀여운 중학생들을 만나서 굉장히 이 신선함을 얻고 막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 심사위원분들도 아마 이 중학생들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여기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아마 힘을 얻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좀 받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좀 격려의 박수 또 우리 아이가 아니어도요. 격려의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환영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처음 만들고 또 총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신지영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네, 실물이 나은지 영상이 나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궂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도로 사정상 조금 늦게 오는 팀이 두 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윗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몇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한 7, 8년 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학생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국어 능력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국어 능력을 높여주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왔는데 그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관점을 보게 됐습니다. 뭐였냐면요.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그 학생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우리 선생님은 저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제 이름도 모를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어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관심이 너무 많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응원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어릴 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관심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아래 있는 세대에게 그 관심과 응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학생 멘토들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성장해 가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해 왔으니까 오늘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도전했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해낸 거 이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푹 놓고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서 이 여러분 무대에 서 있는 그 시간을 즐겨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모두 다의 축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축제의 주인공이고요. 여기
그 무대에 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앉아서 박수쳐주고 응원해주고 속으로든 겉으로든 큰 함성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같이 축제를 즐기는 주인공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멀리서 이렇게 다섯 분께서 귀한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따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여러분 다섯 분도 세상에서 가장 바쁜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와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느 날 힘들어졌다 그러면 오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힘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기 리플렛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님이십니다. 정의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일상의 행복을 조각하는 조각가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분 작품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김경민 조각가입니다. 네. 우리 김경민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이분의 작품을 또 먹고 싶다라는 사실을 생각도 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르꼬시옹 오너 셰프십니다. 정상원 셰프님 오셨습니다. 네, 늘 이 다다다 대회에서 엄청 재밌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분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정희찬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리플렛에는 MBC 아나운서 국장 황선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국장님께서 회사에 급한 일이 계셔서 다른 아나운서 분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또 이분이 오신 게 더 좋아요. 아주 예쁜 아나운서께서 오셨습니다. MBC 우리말 나들이 아시죠? 네, 우리말 나들이 또 담당 PD를 맡고 계신 아나운서세요. 임현주 아나운서입니다. 큰 박수 받아주세요. 네, 끝나고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예선, 본선, 결선 심사를 하고요. 많은 분들,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들도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되 다다다에서 교육을 늘 맡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조민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소개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다가 네, 또 도원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 멘토로 수고해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잠시 후 2부 순서 후에 만나볼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할 텐데요. 중학생 대회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좀 발랄한 그런 사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이 또 다 사연이 있는 그런 사회자들이거든요. 그 사연을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말하다, 듣다, 즐기다, 다 중학생 말하기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1부 사회를 맡은 마이크가 저희는 1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경, 성신여중 2학년 김효정, 군대부중 1학년 김도현입니다. 다다다에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많은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멘토들 그리고 다양한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오늘 온 친구들은 아주 치열한 본선을 거쳐서 결선에 출전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매주 멘토링을 통해 우리가 말하기 연습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효정 학생, 도연 학생 모두 멘토와 멘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멘토로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우리 효정 학생도 열심히 참여하는 걸 몇 번 봤어요. 네. 어땠어요? 멘토링 계속 해오면서? 일단은 말하기 관련 교육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멘토링을 매주 하면서 고려대학교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 왔지만 5년 뒤에 제가 20살이 되어서는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지금은 멘토 멘티지만 5년 후에는 우리 선후배로 만나요. 도현 학생 제가 본선에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결선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 좀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본선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실수한 게 몇 개 있었는데, 본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 내가 붙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런 결과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떨어지는 소식을 받고 난 후에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었구나, 이런 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만족한 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친구들이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특히 잘해서 사회자로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딱 됐다고 전화를 받았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대은 학생? 저는 제가 예선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쳐온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맘스터치 햄버거 집이에요. 저는 항상 이제 예선 때부터 멘토링 할 때 미리 전에 와가지고 친구랑 함께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제 딱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럼 나 이제 햄버거 못 먹는 거야? 너무 좌절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자가 붙어서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도현군 동네에도 맘스터치 있을 텐데 고려대께 제일 맛있죠? 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오늘 집 가는 길에 들러서 먹어봐야 되는데. 네, 필수 코스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효정 양은 어땠어요? 사회자 딱 됐다고 들었을 때? 저는 사회자로 뽑혔다는 전화를 받은 그날은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요. 사실 본선 대회를 치르고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문자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효정 양 도영군 왜 떨어졌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사회자 시키려는 다 큰 그림이 아니었나. 네, 얘도 호응해주네요. 아니 그런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친구들, 심사위원분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앞에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이 많은 각오 같은 거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진짜로 매주 먹었거든요, 그 햄버거를. 그래서 그 햄버거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열심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다다다 축제 더 재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다다 축제의 공통 주제 혹시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선물? 저도 예선 발표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허설 때 형, 누나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리허설 때 그 형, 누나, 친구들의 무대가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이번 실전에서는 또 어떤 좋은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저희에게 소개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부에는 총 6명의 학생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뽑기 종이가 있거든요. 한 학생이 발표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뽑기 종이로 랜덤으로 질문자를 뽑습니다. 그 질문자는 앞서 발표한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발표자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히 와주신 심사위원분들 중 한 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발표자는 그에 대해 답을 하고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오늘 1부 발표자분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 첫 번째라서 떨리겠네요 라는 말 하면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창천중학교 최호환 학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생명이다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라서 많이 떨릴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생명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할 창천중학교 1학년 최호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해준 말씀 같은 정신적인 선물 그리고 또 각자의 특별한 형태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받은 그 특별한 형태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의 특별한 형태의 선물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은 고슴도치 초코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고슴도치라는 동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결국 고슴도치를 키우게 되었죠. 처음 초코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초코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4일째 되는 날 집 밖으로 나와 쳇바퀴도 타며 저랑 같이 놀기도 하였어요. 고슴도치는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움직이는데요. 저는 초코와 놀기 위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침대 위에서 놀기도 하였어요. 침대 위에서 초코와 놀 때마다 초코가 침대에 똥이랑 오줌을 싸 엄마에게 혼이 난 적도 많았지만 초코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1년을 보내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3박 4일로 놀러 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은 무척 더웠기 때문에 저는 선풍기랑 물과 밥 등을 가득 챙겨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날 어디를 들렸다가 집으로 가야 돼서 저희 가족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 초코를 본 저희 가족은 초코가 헥헥거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아 물을 주었더니 물을 엄청 빠르게 마셨다고 하였어요. 그러고는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초코가 계속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 쇼크로 죽었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후회를 하면서 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길고양이 후추에게 매일 아침마다 밥을 챙겨주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집을 만들어주는 등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생명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초코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명, 다른 이의 생명,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지닌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연 학생의 초코가 떠나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연 학생에게 질문할 질문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누구 해줄까요?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가 질문을 하게 될지. 천안중학교 김예찬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중학교 1학년 김예찬입니다. 발표에서 고슴도치가 늘기 위해 막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면서 막 놀았다고 하셨는데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딱히 이유나 계기 같은 건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는데 저희 사촌이 저희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근데 먼저 막 강아지를 키우게 돼서 그 계기로 막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동생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막 못 키운다고 해서 막았다가 5학년 생일 선물로 고슴도치라는 동물을 알게 되어서 고슴도치라는 동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동물학대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물학대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렇게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고슴도치를 키웠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는데 동생의 알러지로부터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아, 내 고슴도치가 이런 면에서 더 좋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유 울먹울먹해서 좀 미안하네.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많이 키우잖아요, 햄스터나. 근데 고슴도치, 나 고슴도치 키워다 이러면 고슴도치는 애완동물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점에 있어서 내가 되게 특별한 동물을 키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 초코와의 혹시 특별했던 뭐 추억이나 이야기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고슴도치가 우리 호원이를 보면 금방 더 알아보고 혹시 뭐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제가 초코하고 부르면 집이 있잖아요. 집 밖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강아지나 강아지 같은 동물은 길 가면서 쉽게 산책하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산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봐서 초코랑 산책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고슴도치 털 이렇게 따갑지 않아요? 그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슴도치가 가시가 3,000개에서 막 5,000개 정도래요. 그러면 당연히 가시니까 따갑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이제 강아지도 주인 알아보듯이 고슴도치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인 이렇게 만지면 주인이 만지면 털을 가시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강아지 털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그 얘긴 감동적이네요. 고슴도치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호원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첫 발표인데 떨지 않고 잘 발표해준 호원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성중학교 김덕환 학생입니다. 실망에서 희망까지 주는 선물, 3D 프린터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성중학교 1학년 김덕환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그 반대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3D 프린터예요. 이 선물은 기계공학자인 제 꿈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선물로 기쁨보다 실망을 먼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TV에서 3D 피규어를 출력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고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고 했을 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전자마트나 프린터 가게에서도 판매하지 않았어요. 산업대학교 입주기업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연구실 안에 3D 프린터를 볼 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곤란해서 판매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또 안산 중소기업 센터에서 3D 프린터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6시간의 수업 후 우연히 구입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또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구입하고 이리저리 만져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육면체를 모델링했어요. 빨리 출력해보고 싶어서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도 신나게 들려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량 출력이 되었습니다.
구입 1일차 서비스를 받고 구입 2일차 노즐이 막혀서 또 서비스를 받고 구입 3일차에는 아예 다른 3D 프린터로 교체해왔어요. 이렇게 여러 난관 끝에 제 첫 작품도 완성되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 아이언맨 장갑을 출력해 LED를 연결했는데 전구가 반짝일 때마다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어때요? 신기하죠? 친구들에게는 피규어를 출력해서 선물했는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구입부터 결코 쉽지 않았던 선물, 기쁨보다 실망을 먼저 느끼게 해주었던 선물, 구입할 땐 속 터지고 공부할 땐 머리가 터지더니 완성 후에 성취감을 느끼고 선물할 땐 기쁨을 느끼고 지금은 실력이 늘어서 기계공학자라는 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실망에서 희망이 된 3D 프린터. 저도 언젠가 피규어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의료부품을 만들고 사람을 돕는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계공학자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발표를 듣고 나니 정말 미래에 훌륭한 기계공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도현 학생이 뽑아볼게요. 태랑중 박찬혁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태랑중학교 1학년 박찬혁입니다. 저도 한 6학년 때쯤 3D 프린터를 갖고 싶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엄마께 말씀 못 드렸는데 구매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모님께서 3D 프린터를 사주셨는데 왜 그 선물을 사주신 것 같나요? 저는 제 꿈이 기계공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은데 마땅히 만들 게 재료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매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3D 프린터를 갖고 싶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부탁도 드려서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부탁드릴 때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셔서 막 어리둥절 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바로 사주시겠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부모님께 한번 요청드려서 사보고 싶고 만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3D 프린터란 게 뭐 들어는 맞는데 그걸 직접 사는 사람이 있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저도 궁금한데 중학생 외에 50대가 사도 되나요 혹시 이거? 네. 50대 나이든 네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누구한테 사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아이언맨 장갑 이게 저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언맨 장갑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막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상대방이 날아가고 그러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3D 프린터를 그럼 계속 이제 무언가를 이제 만들고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나는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걸 만들고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걸 만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단은 저는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지금처럼 아이언맨 장갑뿐만 아니라 진짜 헬멧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냥 풀슈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풀슈트를 아직은 안 출력은 안 했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힘든 다른 집을 안 사주는 3D 프린터를 사주신 부모님께는 뭘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 계란을 까면요 그 노른자랑 흰자가 분리되는 그런 것도 해주고 저희 아빠가 부탁해서 에펠탑 같은 것도 크게 뽑고 그런 걸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환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용기 있게 발표해준 덕환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천안중학교 김예찬 학생입니다. 선물은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과 나 자신에게 주는 중요한 선물이다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중학교 1학년 김예찬입니다. 저는 이 말하기 대회를 위하여 스펙트라는 작가가 쓴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선물에 대한 저의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감정적인 선물이 먼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선물을 해준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친근감이 생기며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선물을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서로 선물이 오가면 더욱더 친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선물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등 그런 감정적인 선물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물질적인 선물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선물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저는 타인에게 주는 선물보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가 있으신가요? 책에서 소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의 그 꿈과 희망, 그 목표를 위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단 하나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그 꿈과 희망, 그 목표를 위해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선물은 타인에게 진심이 담긴 선물을 통하여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에게 깨닫고 노력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저에게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물이라 하면 생일 선물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우리 모두 선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찬 학생, 이번 발표를 통해서 선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더 의젓한 모습으로 성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창천중학교 최호원 학생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천중학교 1학년 최호헌입니다. 우선 선물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주는 선물만 생각을 하는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 그런 선물도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선 자신이 감정적으로 받은 선물 중 가장 뜻깊었던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선물이요? 가장 감정적으로 받은 선물 중 가장 뜻깊었던 거요. 이제 주로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의 조언이 이제 저는 저의 마음을 울려서 이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네, 친구들에게 이제 응원을 받으면서도 이제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효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많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지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지금이라는 선물 중 가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일이나 행동은 이제 말 현재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만약에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그 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건데 이제 후회하지 않게 그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후회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가정을 네.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지갑 속에 3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뜻깊은 본인에게 뜻깊은 날이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뜻깊은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선물을 나누어서 준다면 본인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나누고 싶은가요? 3만 원이라는 물질적 선물을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 물질적 선물 안에는 저의 감정적인 선물, 즉 감사하다는 말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저에게 주는 선물은 이제 아버지께 효도를 했으니 이제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 3만 원을 투자의 네. 개념으로 선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드는데 아,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드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네. 다 줄 수도 있고 또 네. 나눠서 선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선물, 아버지 선물 이렇게 된다면 네. 감정적인 선물은 네. 그 분량이 정해져 있을까요? 본인이 줄 수 있는 아니면 준다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선물은 이제 물질적인 선물이라면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선물은 이제 마음으로는 추상적인 거라 이제 끝이 없잖아요. 이제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선물이고 꾸준히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의 현재를 즐기는 네.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해줬는데요. 네. 그것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선물인 거고요. 그럼 지금 최근에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이번에 수학 수행평가를 봤어요. 이제 그 수행평가를 보기 전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할 때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학 수행평가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저한테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예찬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잘 발표해준 예찬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퀴즈 시간이 있는데요. 퀴즈하기 전에 건대보증 학생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다 착석하면 퀴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자마자 퀴즈하고 운이 좋네요. 자꾸 꺼지는 게 배터리 없어요. 말할게요. 좀 갈아달라. 저희 오늘 퀴즈는 1부, 2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1부보다 2부에 더 많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이번 1부 퀴즈 못 맞추셨다고 슬퍼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부터 상식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분들,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고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황이,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이가,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그리고 5만원권에는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맞췄어요. 네, 맞추신 학생에게는 곧 선물이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먼저 태어났고 1300년도에 태어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1500년대에 태어나셔서 200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속담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것도 자기 일하는 날은 10번 재주를 넘는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구렁이. 네,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 될 셈이 있어 떨어진다. 네. 뱀? 아쉽게 틀렸습니다. 더 하실 분 없나요? 원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힌트 나갈 건데 이것을 들으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손들 준비하시고 계세요 다들. 군뱅이 정답입니다.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들 셈이 있어 떨어진다. 그리고 군뱅이도 자기 일하는 날은 10번 재주를 넘는다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학생. 네, 1부에서 못 맞추셨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죠. 2부에는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 그때 생각을 비우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기독학교 최시온 학생입니다. 선물은 제 친구들이 많이 이번에 와줬으면 1등하면 애슐리가 써져 있네요. 플랜카드에 주제가 선물은 사랑이 담긴 말이다 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은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전인기도학교 중학교 3학년 최시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쪽에서는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조금만 들어주셨는데요. 우리는 24시간이라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끄럽다? 어색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일 내가 죽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사춘기에 찾아온 우울 때문에 꽤나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강한 감정인 이 우울은 저를 많이 지치게 했고 이 우울을 눈물과 자기 비하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게 말이라는 행동은 무의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랑의 말을 그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희생하셨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그전까진 제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깨달았습니다. 늘 허전했던 이 마음이 채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전 제가 받은 사랑을 그 당시 저와 가장 갈등이 심했던 엄마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는 1초가 1년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렇게 강하게만 저를 붙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저에게 저의 추웠던 사춘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전 그 뒤로 사랑이 진심으로 담긴 말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어느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사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랑이 담긴 말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선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만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정다운 선물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최고의 선물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최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영군,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저도 자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앞으로는 더욱 자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발표였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애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도영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군. 수성중학교 김덕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성중학교 1학년 김덕환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과거로 가서 저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되게 많이 안아줄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시절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의 미래는 계속 이어질 거고 너는 계속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좋은 말을 찾아서 이렇게 되셨는데 혹시 다른 좋은 말이 있으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좋은 말이라고 하자면 역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되게 만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최시원 학생. 저희 딸이 중1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함께 사춘기를 겪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성숙한 엄마로서도 하기 힘든 말을 내가 최시원 학생한테 들으니까 학생한테 좋은 그 부모가 좋은 말을 듣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근데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게 중2 때문이라 그러죠. 사춘기.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다들 어른 이상으로 마음이 성숙하고 크고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른의 마음과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아이의 마음.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집에 가서는 애기 짓하고 그쵸? 나와서는 이렇게 의젓할 거라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애도 나가서 이렇게 그 자기의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애를 좀 집에 가서 좀 여러분을 대하는 것처럼 좀 성숙한 어른으로 대해줘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부모님한테 최고의 사랑,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느꼈던 어떤 뭐 특별하지는 않아도 그런 경험이 이게 생각에 남는 게 있었나요? 부모님에게서 제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을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표현이든 추억이든 뭐. 저희 부모님은 되게 사랑이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또 장난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늘 아침에 저를 막 일어나라고 하실 때 시원아 일어나 하면서 막 저를 간지럽히시기도 하고 마사지로 막 이렇게 막 주무르시면서 깨워주시기도 하고 또 특히 어머니께서는 또 장난이 많으셔서 저를 깨물면서 막 깨우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막 엄청 곤히 자고 있는데 저를 막 깨우니까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화를 조금 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아빠는 늘 바쁘셨는데 아침에 딸을 깨울 때만이라도 그렇게 스킨십과 관계를 더 맺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고맙고요. 네, 좋은 결과 있어서 어느 식당 간다 그랬지? 네. 맘스턴치든 네, 꼭 가기를 응원할게요. 네. 네, 최시원 학생 발표 감사합니다. 유창하게 발표해준 시원 학생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천안여자중학교 홍현희 학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홍현희라고 합니다. 이번 말하기 대회 주제가 선물이라는 것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또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가장 선물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감기에 걸려서 잠깐 학교에 빠졌을 때 받은 편지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매우 짧고 그냥 아프지 말라는 내용뿐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친구의 편지를 받기 전에 저는 요즘 카카오톡 문자가 얼마나 활발한데 편지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편지를 받고 난 후 저는 카카오톡 문자는 편지의 감정, 감동, 위로를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방 한편에는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소중했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도 있고 또 반에서 유행을 해서 그래서 교환일기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던 편지도 있고 생일 때 받은 편지들도 작은 상자에 하나 둘 모여 있는데요. 이 편지들은 저의 추억을 돌아보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를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속상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상자를 열고 한참을 편지만 읽다가 잠에 드는데요. 이 편지들의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써준 사람의 떨리는 마음, 설레는 기대되는 마음과 받았을 당시에 저의 감정이 하나하나 모두 느껴져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저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친구와 싸워서 속상했다 라는 이야기들처럼 남들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이 편지들은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우울할 때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넌 잘 이겨냈고 지금 넌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주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쓴 편지를 읽고 저와 같은 감정, 감동, 위로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드시기 전 마음이 담긴 편지 한 편 써보시는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천안여자중학교 3학년 홍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다른 선물보다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 한 명 남았죠? 전인기독학교 최시원 학생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인기독학교 중학교 3학년 최시원입니다. 발표자님의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카톡과 문자는 편지의 감동과 위로를 전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참 공감이 갔는데요. 저도 사실 친구들과 가족에게 손편지를 주로 쓰는데 이렇게 손으로 직접 글자를 쓸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담아지는 것 같아서 줄 때는 막 떨리고 그쵸? 맞아요. 그게 편지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편지라는 게 문자나 카톡처럼 이렇게 누르고 전송하면 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딱 전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스마트폰에 빠진 사회에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요.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답장도 오나요? 일기도 저에게 쓰는 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기를 쓸 때면 밑에 칸을 남겨두고 다음 날 아니면 다음 달, 다음 주, 내년에 나에게 이렇게 코멘트를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저희가 목요일날까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멘트들과 사탕을 이렇게 편지지에 넣어서 줬던 기억이 남네요.
그 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이 됐나요? 원래 막 편지만 주면 답장 쓰라고 맨날 그래서 편지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에 사탕 들어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의 편지를 쓸 때는 감정뿐만 아니라 약간의 맛있는 것도 넣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되네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교환 얘기도 주고받아서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일기도 저도 매일 쓰거든요. 위로도 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항상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좋은 습관인데 우리 현이 친구가 벌써 그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저까지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발표였습니다. 교환일기도 쓰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뭐 유명인이든 혹은 주변에 누구든 누구와도 내가 교환일기를 쓸 수 있다 하면 누구와 한번 교환일기를 써보고 싶으세요? 나랑 교환일기 쓰자 제안하고 싶으세요? 저는 부모님과 교환일기를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 손,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지금도 하시는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게 잘 모르겠어서 같이 편지를 쓰면서 교환일기를 쓰면서 오늘 이런 행동은 난 기분이 좀 그랬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신 칭찬은 좋았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기분을 교환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서로 가깝다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또 정말 속 얘기는 안 하는 사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기 쓰신다고 했는데 일기는 얼마나 자주 쓰세요? 뭐 매일 쓰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일기를 쓴 지 오래되지 않아서 요즘은 습관을 들이려고 짧게라도 하루에 하나씩 적는 습관을 그렇게 기르고 있어요. 네. 저도 매일 일기를 쓰는데 짧게 메모를 쓰는데 저는 항상 저에게 자주 하는 멘트가 있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현이 양은 일기에 본인에게 자주 쓰는 아까 위로의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위로의 말이 있을까요? 저 아까 말했다시피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는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저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기에 그렇게 밑에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본인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현희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멋지게 발표해준 현희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순서,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태랑중학교 박찬혁 학생입니다. 선물이란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이다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벌써 1부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랑중학교 1학년 박찬혁입니다. 저는 선물이란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부모님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힘들었던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 친구와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양팔이 골절되었던 일을 겪었습니다. 그 후 바로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교수님께서는 팔이 골절되었고 성장판까지 손상되었다고 하시며 두 달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왜 탔었을까? 이런 후회를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옷 입을 때, 잠잘 때, 심지어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화장실이나 씻을 때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시며 늘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던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당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도와주신 부모님 덕분에 하루하루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걱정으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한 달 후 별탈 없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친구들이 놀리면 어쩌지? 걱정스러웠지만 저희 예상과 다르게 저희 양쪽 팔을 본 친구들은 많이 놀라하며 불편했고 아팠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선생님께서 도와주라고 시키지도 않으셨는데도 자진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간 밥을 받아주고 이동 수업할 때 제 책까지 들어주고 또 항상 나서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부모님만큼이나 이 친구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었고 그것이 다친 두 팔로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았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팔이 부러진 후 학교 생활에 있어 매일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반 친구들의 배려와 관심, 걱정은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선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선물이란 늘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이 일을 겪고 난 후 선물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곁에서 도와주신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박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팠을 때 부모님께서 간호해 주셨는데 발표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큰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이 느낀 발표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 한 분 남았죠? 천안여중 홍현희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여자중학교 3학년 홍현희입니다. 일단 앞에서 해주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다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행동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찬혁아 뭐 필요한 거 있니?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응 없어 라고 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쳤을 해 12월쯤에 한 친구가 팔이 다쳐서 학교에 왔습니다. 저도 제가 느낀 불편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도 불편할 걸 알고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그 친구한테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님이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에 대해서 참 감동 깊은 얘기를 했는데 선물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따뜻한 편지인데 사탕도 없는 편지예요. 근데 하나는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3D 프린터예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죠? 저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까는 갖고 싶다 그랬는데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인가요? 네.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은 그냥 3D 프린터를 사주려다가 편지만 쓰시면 어떡하려고. 따뜻한 마음의 편지도 받고 한 번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3D 프린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여러 도움을 줬던 그런 이제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3D 프린터로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선물할 것 같아요? 빨간색 하트를 줘서 만들어서 주고 싶습니다. 그걸 뭐에 쓰는 건가요, 도대체?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곁에 가지고 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주고 싶습니다. 사탕은 빼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혁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멋지게 발표해준 찬혁 학생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멘토링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하루하루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저도 중학생 때 말하기 참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축제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고 또 그때 제가 여기 나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도 해보다가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결선에 못 올라왔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멋지게 발표해 주신 여섯 분의 발표자분들이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즐겨주신 청중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생들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일부 어땠는지 한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떨렸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니 떨리기도 했지만 떨린 것보다도 즐거움이 더욱 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청중분들께 인사하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